자식을 낳아 없앴든 자식을 가지면 계속 유산을 하든 남편하고 부부의 화합살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을 잃고 아이를 잃고 가정을 잃으면서 네가 이걸 다 떼물한 거야. 꽃은 꽃인데 노중하라. 길거리에 떠도는 꽃처럼 보인다. 사주에 그리고 몸에 음사가 굉장히 많다. 음의 기운이 강하다고. 음의 기운이 강하다라는 거는 자궁에 살이 많이 끼었다라는 얘기고. 결혼했어? 갔다 왔어. 응, 결혼 갔다 왔어. 네. 아이는 없고? 결혼식 올리기 전에 생겼다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약을 먹은 약 먹어가지고 병원에서 좀 안 좋다고 해서 지었어요. 이게 소삼신하고 웅액이 같이 들어오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정씨가정에는 할아버지 때나 보면은 소를 키웠단 말이다. 알고 있어? 뭐냐면 본인을 딱 보면 웅액살이 들어오는데 이 웅액살은 소삼신이라고 옛날에는 소하고 사람하고 같이 임신을 하게 되면 사람이 나가서 아이를 낳고 와야 돼. 이거를 후산돌이라 그래. 네가 할아버지 때 보면은 이 웅을 많이 위했던 가정이라 그래서 소가 새끼를 낳게 되면 집안의 며느리가 됐든 와이프가 됐든 친정으로 친정으로 우리가 피접을 나가서 자식을 낳고 100일쯤 되면 데리고 들어왔거든. 왜냐면 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낳게 되면은 사람이 자식을 잃을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 너를 딱 보니까 소삼신, 웅해삼신이 자궁살에 음사가 굉장히 많다. 이 말은 자식을 낳아 없앴든 자식을 가지면 계속 유산을 하든 남편하고 부부의 화합살이 없다 이 말이야. 좀 많이 좀 지금 아이를 유산을 했다고. 여러 명을. 후산돌이 이를 갖고 있으니까 네가 결혼을 해도 부부간에 자궁에 합의 수위가 없고 그러니까 오래 같이 못 살고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여기에 백호살까지 같이 들어온 거야. 남자를 만나도 오래 못 가고 네. 자꾸 헤어지는 경우가 생겨. 네. 그리고 조상 중에 아이를 낳다가도 삼신이요 후산돌이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신다 이 말이야. 할머니 짜에. 그래서 할머니가 두 분이다 이 집에는. 그래서 한 분은 자식을 낳다가 돌아가신 이런 게 지금 보이고 그래서 자손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있어도 엄마라 부르지 못하고 네가 자손을 낳았어도 그 자손을 케어를 못하는 그런 자궁살 백호살에 끼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생리를 할 때도 굉장히 힘들다. 허리 통증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고 삼신의 후산돌이가 들었기 때문에 자궁이라는 건 부부관계를 하는 속궁합도 자궁이고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도 자궁이고 그 다음에 여자가 안으로 웅 안고 둘러싸고 있으면서 내 가정 안에 건사하는 그 기운도 자궁이라. 근데 이 줄이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네가 원하지 않았지만 벌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이걸 걷어내주지 않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내 울타리 안에 가두고 살 수가 없는 거야. 물 흘러버리듯이 다 이렇게 흩어진다 그래야 되나?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상담도 가게는 하는데요. 약을 먹어도 이게 분노조절이 안 돼. 그럼 분노조절이 안 돼. 꽃은 꽃인데 길거리에 떨어진 꽃이다라고 보여진다. 여자이긴 한데 더 사랑받고 그런 살이 있다 보니까 더 사랑받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고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자궁 안에 음사의 기운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좀 빨리 제거를 하고 제끼고 그러니까 이 살들이 풀어지지 않고는 엄마가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난다 해도 또 파괴가 들어오고 자식을 가진다 해도 이 자궁에서 또 흘러내려버리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그때는 엄마니가 진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고. 아 나는 재수 없는 여잔갑다.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갑다. 아 나는 애도 내가 애를 낳아도 내가 못 키우는 사람인갑다. 내가 자식을 어디다 두고 와도 내가 못 보는 사람인갑다. 계속 이렇게
네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나기는 쉬워도 헤어질 때는 반드시 다툼 상충으로 헤어지고 거기에 자식을 두고 오든 아니면 자식을 유산시키든 자식이 없어지든 이런 자궁살이 들어와 있으니 이 살을 잘 제거하고 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1, 2년 뒤에 다시 재결합을 할 수도 있고 자식을 낳아서 살 수도 있고 그러하니 이 벌전을 잘 벗기란다. 공주야, 임신을 했어. 날 딸 다 돼가. 근데 사라져버렸잖아. 그냥 유산이 되는 거는 2, 3개월만 되면 네가 아프거나 아이한테 문제가 생겨서 자동으로 또 흘러내리버리거나 아니면 또 유산을 시키거나 뭔가가 완성은 있는데 그 다음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이 자궁살이 금전에도 똑같고 생활에도 똑같고 남자하고도 똑같고 전반적으로 똑같단 말이야. 돈하고 목숨하고 바꿀 만큼 네 실한거 운수가 안 좋았는데 너는 몰랐다라는 거. 그러면서 사람을 잃고 아이를 잃고 가정을 잃으면서 네가 이걸 다 땜을 한 거야. 그러니 이거를 잘 조절을 해서 삶을 포기한다 안 한다 나는 영원히 남자를 안 만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생각 또한 음사의 기운이 조정을 해서 너를 그렇게 만든 거지. 너의 본 욕구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평범하게 지벌고 내벌고 집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서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거, 함께 하는 거, 우리 이제 우리라는 울타리. 그래, 이 조상 할머니가 우리라는 울타리를 못 이루고 갔으니까 얼마나 손녀한테 와가지고 이 울타리를 이루고 싶겠어. 태어날 때 다 몸주신 애는 동자 손녀가 다 했어. 사주팔자에 할머니 주를 갖고 있는 사람도 밑에 심부름하는 동자 손녀도 있고 다 우주 만물에 생성을 할 때는 다 그 애기신들이 많이 왔다 갔다를 해. 근데 너한테는 선생님 그 애기신도 있지만 너한테는 이 태아령이 자궁살에 제일 많이 이렇게 와서 너를 혼란을 하게 하고 안정을 못 주게 하고 너의 조상이 할머니 쪽에 후산도를 했던 이 조상이 들어서서 자꾸 변화하게 하고 자기 풀어달라고 궁금하게 하고 점집에 가게 하고 기웃거리게 하고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네가 쫓아다닌다고. 네, 이번 사례자는 자기가 굉장히 몸이 좀 많이 아프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윗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소삼신 이 액살에다가 걸려서 자궁살이 걸리다 보니까 쉽게 말해 이 사람의 조상들 중에서 이 벌전으로 자궁살을 맞아서 자식도 있고 본인이 죽었던 이런 상황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삼신의 후탈살이 들어오고 웅액살이 들어오고 그러니 이 조상의 할머니가 딱 오다 보니까 가정에 꽂히고 한번 결혼을 했든 아니면 동거를 했든 자식을 낳아도 자기가 키울 수가 없고 자식을 가져도 유산이 자꾸 되면서 없애는 일이 생기고 완전한 가정을 이루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지금 자궁에 소삼신에 웅액살하고 그 다음에 따로 자식을 낳아도 삼신이요 안고 가도 삼신이고 지고 가도 삼신이라 삼신 후탈살이 들어와서 계속 가정 안에 들어와서 남자와 부부 궁합도 안 맞게 하고 자식을 가지는 거에도 살이 끼어서 안 맞게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저렇게 있도록 만들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도 거기서 이제 궁합이 안 맞게 하고 자꾸 소리가 나고 이별을 하게 하는 이 수의 살이 제일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사례자는 그것만 잘 제거하고 나면 헤어졌던 신랑하고 만나게 되고 따뜻하게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자궁살을 벗기고 나면 자식을 얻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례자입니다.